기기 신도시는 일단 도시 짓겠다 그래갖고 배드타운을 만든 거거든요. 그 주변 그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갖고 이게 붕 떠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건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그런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데가 많아요. 제일 큰 데가 지금 남양주고 네네. 그다음에 하남이고 사실 과천은 제일 좋은 지역인데 강남의 수요를 빼낼 수 있는 데는 사실 과천인데 그렇죠. 7천 세대밖에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신도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냥 지구 정도 그런데 사실 이런 신도시를 만든 이유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. 강남 집값을 잡거나 뭐 그런 정도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네네네. 실제로 제일 큰 지역인 남양주나 하남 같은 경우에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게 배드타운으로서만 또 기능을 할 거냐. 이기 신도시 같은. 예. 아니면은 그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춘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거냐.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. 네. 네. 배드타운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, 사실은.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서울에서 자면 뭐 수맥이 없어서 잠이 잘 오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유일한 이유를 찾자면 출퇴근 시간이 짧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. 직접 각한 거죠. 예. 사실 같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평수도 넓어지고 사실 살기 정말 좋습니다. 거기에 빠지면 또 나름대로 못 헤어나요. 그렇죠. 예, 예. 그게 사실 출퇴근만 아니면 다 좋아요. 네네네. 근데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고 맞아요. 교육에 투입하는 열정들이 점점 강해지는데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집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1시간 걸리면 그게 30분인 거하고는 삶의 질도 다르고 다양하게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외국에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출퇴근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그 근처에 생기면 돼요.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서도 그걸 만들겠다는 계획을 넣어놨는데요. 문제는 기업들이 거기 갈 거냐 하는 겁니다. 실제로는 남양주 같은 곳에 기업들이 가서 나 여기서 사무실도 만들고 본사도 짓고 혹은 공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인센티브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. 대개는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그 땅을 아주 싸게 줘야 되는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판교 신도시에 기업들 들어온 게 사실은 굉장히 싸게 줘서 그렇거든요. 이 상암동에 이 많은 방송국들이 들어온 것도 싸게 줘서 그런 건데 그럼 이제는 싸게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이제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도 또 생기니까. 게다가 기업들의 마음속에서는 땅값이 오를 곳에 우리 공장을 짓고 우리 본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. 월세 좀 아끼려고 외곽으로 가진 않아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할 거냐는 거에 대한 보관은 또 고민입니다. 네네네.